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민관연구소, 단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식물 중에 40% 이상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동물의 피난 보호처인 DMZ의 생태적 가치를 발표했습니다. 포유 동물은 많지만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호랑이나 표범, 늑대, 시라소니 이들은 다 멸종이 되고 새 조류의 경우에는 두루미나 특히 저어새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주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적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인 만큼 DMZ와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등의 인근 지역을 묶어 등재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는 DMZ의 근대 문화재를 소개하며 6.25 상흔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남북 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유산은 이 세계유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것은 세계유산이 되면 이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협력 과제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북측과의 교류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4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의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DMZ를 세계적인 평화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 남는 또 인류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한 그런 좋은 경험의 장으로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DMZ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문화재청에 DMZ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남북 공동 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고 현재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